촛불입니다. 이 촛불은 뭐 하느냐고 밝혀 있을까요? 우리 한평 베란다에 온도를 맡고 있는 우리 촛불입니다. 그리고 이 촛불로 인해 이 베란다 실내 온도는 영상 11도. 지금까지 겨울 동안 어차피 여기 베란다 안에는 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. 그냥 이렇게 이걸로 지키고 이러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하나도 망가진 게 없습니다. 초록이들도 아주 얼마나 제가 애지중지 키웠는지 너무너무 잘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예쁜 애들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낮이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낮이면 더 잘 보여드릴게요. 제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 영상을 밝고 예쁘게 못 찍고 있어요. 우리 집 그 아줌마의 사랑물은요 하나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봄이 오는가 동시에 예쁜 입장이 나오겠죠. 저 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또 여기 바켓 3단 바켓 위에 이렇게 오 많죠. 이렇게 이 3단 이렇게 3단 4단엔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랑 촉과들이 잔뜩 들어있어요. 그리고 수축이랑 가면 뭐가 있을까요? 아, 철을 들어야 되나? 아, 왜 이러니? 아이고 뜨거. 이렇게 아, 쌀 수 있는 데는 다 쌌습니다. 테트리스로 다 쌌습니다. 이렇게 저기 동백꽃도 피려고 해요. 내일 아침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니. 하지만 갑자기 자다 말고요 제가 이걸 하고 싶었어요. 이것도 정상이에요. 저 정상이에요. 아유, 그리고 천장에는 또 천장대로 식물방에는 식물방대로. 그래도 나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쁜 일은 물론 기쁘면 좋고 우울감이 있을 때도 이 아이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좋습니다. 근데 요즘 팔다리 어깨가 다 아파서 분갈이가 조금 힘들 뿐입니다. 아이고 이 시간에 반도깨비도 아니고 주저주저 떠들었습니다.